가솔린이나 뭐 시베리아 가도 시동 잘 걸려요. 근데 디젤은 아니야. 이 디젤차가 겨울에 제일 취약하죠. 영하 15도에서 20도. 15도만 되면 굉장히 주의해야 돼. 15도만 넘었다. 왜? 연료에 문제가 생겨요.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경유가 있어도 그런데 만약에 이 경유 속에 물이 들어갔다. 수분이 좀 있다. 이러면 이제 아주 치명타예요. 치명타. 이거를 제가 수분 있는 차, 우리 연료를 뺐거든요. 여기 있는 거. 빼가지고 제가 이 경유를 얼려봤어요. 아니, 집은 냉장고 넣어봤어요.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. 어떻게 되는지. 자, 내가 이 경유가 지금 봐요. 뿌예. 경유가 막지 않고. 그리고 봐요. 이게 뭐야? 이게 뭔가 점도가 있어, 이렇게. 봤어요? 그 다음에 내가 부어볼게요. 따라 볼게요. 경유가 이래. 그리고 자, 봐요. 이거 봐, 이거. 봤어요? 하얀 게 나오죠, 이거. 이게 이제 수분인데 이게 얼었어. 경유도 어는데 수분까지 더 있으면 그 아주 얼어서 순환이 안 돼. 시동 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겨울 되기 전에 지금쯤 날씨쯤에 연료 탱크에 물을 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근데 요새 대형차들은 물 배출해주고 있는데 요새 RV차라든가 승용차는 연료 탱크에 물 배출해주는 게 없어요. 대신에 장치가 있잖아요. 여기 연료탄인데 연료가 수분이 있으면 얼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기다 다 장착해놨어요. 요게 수분 센서. 수분이 만약에 연료 라인에 여기 수분이 차 있으면 운전한테 경고등 떠요. 수분이 있어요. 수분 빼주세요. 아니면 이 엔진 얼 수 있어요. 이렇게 경고등 떠져요. 근데 이게 계속 떠 있다. 그러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. 연료 탱크에도 수분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연료 탱크에 수분을 안 빼주면 이 차는 겨울 내내 날씨만 추우면 시동 안 걸리고 날씨만 추우면 시동 꺼지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.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분이 안 차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 경유는 한 15도, 20도가 되면 약간의 딱딱해서 굳어져갖고 유난히 안 돼요. 시동 잘 안 걸리고 꺼지기도 해요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가열 장치를 달았어요. 요거 가서 온도를 보고 춥네? 그럼 여기다 가열 장치에 가열시켜요. 네, 가열시켜서 따뜻하게 경유를 데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전기장판 여기 들어있는 거 똑같아요. 자, 근데 얘가 작동 안 될 때도 있어요. 그리고 날씨가 추운데 밖에 외기에 세워놓으면 여기 있는 히팅해가지고는 이 경유를 얼지 않게 해주지 못해요. 이 히터가 그래도 엔진 룸에 있는 차들은 그래도 좀 난데 1톤 차라든가 이런 건 룸이 없고 밖에 외기에 있어요. 그럼 여기 경유가 더 차가워지죠. 그렇게 되면 더 얼어서 시동 꺼지거나 안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정상적인 차 하더라도 3만 킬로마다 교환. 그 다음에 센서가 들어오게 되면 이 센서만 갈 것이 아니고 휠타만 갈 것이 아니라 연료 탱크에 수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거기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. 아니면 겨울에 애를 먹어요. 그 다음에 여기 히팅.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. 날씨 추우면 얘도 무용지물 거의. 그리고 이런 경유차 같은 경우 될 수 있으면 외기에 대지 말고 지하수상에